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마이걸 멤버 유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마이걸 유아가 팀에서 첫 번째 주자로 솔로 데뷔의 화제입니다. 오마이걸로 데뷔한 지 5년 만에 정식으로 솔로로 데뷔를 한 것인데요. 너무 떨려서 무대 뒤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 라고 말하던 유아는 잠을 못 잘 만큼 정말 긴장을 많이 했지만 무대에선 차분하고 에너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유아의 첫 번째 미니앨범 본보야지의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가 열렸는데요. 유아의 데뷔 앨범인 본보야지는 탁 트인 대자연의 웅장함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타이틀곡인 숲의 아이를 중심으로 날 찾아서, 자강몽, 다이버, 엔드 오브 스토리 등 총 5곡이 담겼습니다. 시네마틱 사운드와 유아의 신비로운 보이스가 어우러진 노래인데요. 중간에 한번 변주가 일어나며 분위기가 전환돼 유아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입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올해 4월에 발표한 오마이걸 앨범의 타이틀곡인 살짝 설레서와 수록곡 돌핀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솔로로서 그 다음을 잇게 된 것에 대한 그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유아는 그런 좋은 상황에서 제가 다음 주자로 나오는 거라 부담감이 솔직히 있었고 팀에 내가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앞섰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유아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밝히기도 했는데요. 처음 회사에서 유아에게 솔로를 해보자 라고 제안했을 때 저는 못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거절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아는 오마이걸로 함께 활동하는 게 너무 좋고 또 멤버들이 곁에 같이 있어서 제가 이만큼 한 거지 혼자서 무대를 하는 건 정말 자신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유아에게 회사 관계자분들은 우리는 너의 이런 비전을 보고 있다 라고 말하며 설득했고 이에 유아는 용기를 얻어 회사분들이 꿈과 열정을 다시 제 마음에 심어주셨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유아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멤버 사랑이 각별한 유아는 데뷔 이후 가장 좋았던 기억에 대한 질문에는 살짝 설레서와 돌핀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멤버들 표정이 너무 좋아 보였다, 6년간 함께한 멤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서 울컥하기도 하고 뿌듯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마이걸은 데뷔한 이후 한 계단 한 계단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명 계단식 성장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아는 사실 데뷔 초반에는 빠르게 올라가고 남들보다 높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멤버들과 함께 이루어낸 계단식 성장이 오히려 더 뿌듯하다,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 않나 라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그녀에게 솔로 가수로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는지 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 유아는 수식어에 대해 앞서 생각해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향초가 생각났다며 향초를 켜두면 은은하게 향기가 지속되고 내가 방을 나가도 그 향이 몸에 배서 계속되지 않나, 그래서 향초 같은 가수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었는데 질문해주신 기자님이 사기 캐릭터라는 수식어를 언급해주셔서 갑자기 그 수식어가 갖고 싶어졌다 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유아의 솔로 활동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노래 한번 다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기 실시간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뉴스 토픽 연예인 스포츠 검색어에서 솔로 데뷔 유아 키워드로 1위까지 올리며 인기를 입증시키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오마이걸 유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